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크레용의 얘긴데요. Retirement of the Dandelion Crayon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델리온, 뭐 단델리온이라는 거는 민들레를 보통 얘기하는 그런 명인데, 우리도 색에다가요 그런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색? 예를 들면 뭐 sky blue, 연한 그런 파란색인데 하늘색이라고 붙여서 하늘이란 단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 진달래색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들레색, 노랑색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용의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더 이상 they're not going to use this name anymore. 자, 어디에서? 크레용 회사에서. The Arts and Crafts Company Crayola announced the retirement of their yellow dandelion crayon from its classic 24-pack. 우리가 크레용, 여러분도 요즘에 크레용 많이 쓰시나요? 크레용 자체를 사용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주 그 가장 고전적인,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 24색 세트에서 이제는 이제 민들레 색을 빼겠다라고 이 크레올라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It was not the first retirement of colors. 그러면 색깔 이름이 은퇴한 게 처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In 1990, there was a massive retirement of 8 colors. 90년도에는요, 아주 집단적으로 여러 개의 색깔이 대거 은퇴를 선언했어요. Maize. 이제 이것도 사실 다 약간 노란색 계열이 은퇴가 많은 것 같은데, 옥수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옥수수색 하면, 아, 그런 색깔의 노랑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emon yellow,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Blue gray. 청회색, 그죠? Raw umber, 황갈색입니다. Green blue, 그죠? Orange yellow, 뭐 약간 이런 게 청, 회색, 청색이 되겠죠? 청녹색이 되겠죠? I'm sorry. 그리고 orange yellow and violet blue, violet 아시죠? Violet, 그죠? 보라색인데 약간 연보라, 아, 보랏빛 청색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래서 이 이름에 딱 어울리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 브랜딩화해서 이제 밀었는데, 이런 이름들이, 아, 이제는 조금 그만하자. 그리고 이 색깔을 더 나타내는 다른 좀 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해되는 표현이 있다. 그럼 그걸 차용해서 쓰고 이랬었는데요. 자, Crayola tweeted, Our beloved Dandelion decided to announce his retirement early. 그래서 크레올라 회사 측에서는 그 트윗을 알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민들레색이 이제는 조금 일찍, early,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라고 해서 의회나에서 표현한 거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The color had been a staple for 27 years. 이런 주요한 24팩의 색깔로 27년간이나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제는 다른 색에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물려주고 은퇴를 했나 보네요. 어떤 색깔이 이 민들레색을 대체해서 이름을 만들어졌는지는 안 나왔네요. 궁금한데.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네, 미술 공예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트 크래프트, 아까 우리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나요? 미술하고 크래프트라는 건 공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 그죠? 크레올라는 그것의 표준 24 색상에서 그들의 노란 달델리온 크레용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격처럼 The Arts and Crafts Company Crayola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 굉장히 깁니다. 고전적인 그 표준 24색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던 이 단델리온 크레용, 노란색, 민들레색의 그러한 색깔의 은퇴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이 색깔이 처음으로 한 은퇴는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the first retirement of colors. 이렇게 많은 컬러들이 은퇴했다니. 아까 선생님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단어를 넣어볼까요? Retirement, crayon, announced, violet blue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이제 크레용이 있고요. 오렌지 크레용인가요? I don't know. I think it's green.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The boy is holding. 들고 있는 거 뭐가 될까요? 그렇죠. 색깔이 나오는 형용사형으로 나온 거죠. Violet blue. 그래서 그런 청보라색 그런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